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뒤로 쳐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총대는 본인만 매잖아. 그다음에 그 화살이 나한테만 쏟아지는 거야. 절대 이제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청학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 2024년도 갑진년 올한해 말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말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또 신점으로만 보시잖아요. 그렇지. 우리 말띠분들을 딱 떠올리면은 이분들 대략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다. 말띠분들 마음이 갖다 여린 면도 있는데 지금 남의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입고 구설을 많이 타고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중년분들 굉장히 뭐 초년 30대나 40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뭐 직장이든 어디든 구설을 좀 많이 타고 나는 잘하는데 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뒤로 쳐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총대는 본인만 매잖아 그다음에 그 화살이 나한테만 쏟아지는 거야 절대 이제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인생은 사람이 어느 누구나 돕고 내가 힘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아무나 도움을 주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냥 무조건 그 상대방 말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는 들어주다 보니까 그 상대방들한테 상처를 입고 구설을 듣고 나는 잘해줬는데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야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 이제 인생으로 해서 나부터 살고 보는 지금 시대야 나물에서 사는 시대는 아니야 그거는 지났어요 내가 일어서서 누구 도와줘도 도와주는 거지 나도 힘든데 남부터 챙겨주는 거 그런 참 마음이 어질고 착해서 그렇지만 그게 이어 다가 아니거든 나를 내 스스로를 망치는 격이란 말이야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힘들면서 많이 참아왔고 진짜 우리 말띠분도 존경스러워요 그런 성향을 가져갖고 이렇게 여지껏 참아오고 했다는 것이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구설을 갖다가 제껴버리고 내가 나다운 행동을 해서 내가 이뤘으면 어떻겠나 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여리고 남의 희생양이 돼 뭐 양띠들이 희생양 된다는데 안 그래 이 말띠들도 희생말이야 진짜 뭐든지 내가 앞장서가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띠분들 선생님 이분들 그래도 이분들만의 장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말띠분들은 좀 어떤 장점이 있어요? 다른 띠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믿고 내 허점을 많이 보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야 이용을 안 하고 같이 이제 합세하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당하는 거란 말이야 장점이자 착해 거예요. 착하다는 게 너무 착한 게 이게 이제 잔점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그럼 착한 사람한테 다가가지 봐라 우리가 외관상 저 사람이 좀 험하게 생겼어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달려들었다가 내가 당할 것 같으니까는 달려들지는 못해 근데 얼굴에 나 순함 써여 있잖아 그럼 마음대로 가지고 힘들라고 그러거든 그렇다고 다 휘둘리지는 않는데 그중에 마음이 약한 사람 말 한마디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저 사람 참고 이렇구나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갖다 이렇게 말띠분들을 다 추겨 사면서 뒤에서는 다 빼먹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마음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말띠분들 그러면은 좀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고 넘어간다면 갑진년 한 해에도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갑진년 한 해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용기를 얻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전진을 하다 보면은 다시 그 상대방을 다시 뒤돌아보겠죠. 그러면 저 사람의 무게가 있고 아 저 사람한테 그래서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기술이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주춤하겠지.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보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거를 좀 만들어야 돼. 내 거를 만들려는 얘기지. 결론은. 그러면서 우리 말띠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많이 베풀기만 하고 내가 줬던 시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갑진년에 내가 받은 적이 없어. 갑진년에는 내가 받아야지.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씩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또 금전의 운기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금전의 운기는 여지껏 힘들었던 분들. 금전에 지금 한 2, 3년 동안 힘들었던 분도 계시고 한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분도 계셔요. 진짜 마지못해서 끌고 나가시는 분들. 참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참 여지껏 잘 참고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갑진년에는 전진뿐이 없습니다.
새로운 이제 운기를 받으셔갖고, 막 이 말띠분들이 내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갑진년에. 그럼 우리 말띠분들 금전의 운이고다 문은 열려요. 그럼 우리 갑진년에 우리 말띠분들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한다든지 도전을 하는 건 괜찮아요? 도전하세요. 말띠분들 도전하세요. 그러면 뭔가 갖다 새로운 것을 갖다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게 시작을 돼서 금전의 운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주의해갖고 내가 나를 만들어서 나가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너무 마음이 여려도 안 돼. 근데 나부터도 마음이 여리거든. 근데 그렇단 말이야. 근데 말띠분들이 참 막 성격이 저기할 것 같은데 그래.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백말띠분들은 용기 가지시고 오래 전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아무래도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정학만 신이었습니다.